반갑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한국지리 전성우입니다. 좀 낯설죠, 화면이. 예, 제가 여러분들 보는 모의고사 중에 3월, 6월, 9월, 그리고 뭐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설이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큰 시험들에 대해서는 스튜디오에서 얼굴을 비추고 촬영을 합니다. 근데 4월, 7월, 10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별로 해설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약간씩이라도 좀 좋은 문항, 많이 틀리는 문항에 대해서 짧게라도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년부터 조금 한번 선생님 베타 테스트를 해봤는데, 태블릿으로 선생님 얼굴은 등장하지 않고 화면만 보면서 같이 해설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한번 해 나갈 생각이고요. 이번 4월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먼저 해보니까 음향 상태가 그렇게 고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강의가 그렇게 해설강의가 길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불편한 점 있겠지만 좀 이해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해설강의 하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드리자면 그다지 평가로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주요 주제들을 공부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는 둘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뭐 실질적으로 평가원 난이도다, 수능 난이도다, 평가원 유형이다, 수능 유형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을 하면 자료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올해 아직 6월, 9월 수능 아무것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난이도를 조절할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어찌됐건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수능에 비하면 좀 자료가 쉽다라는 거예요.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점수에 비해서. 왜? 남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탐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국영수에 밀려서 안 쏟아서 그렇지 쏟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DM을 보내시거나 게시판에 글 남겨서 상담도 받고 자기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항들이나 이런 거를 선생님이 쭉 살펴봤어요. 쭉 살펴봤더니 4번 틀렸더라고요. 4번.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기초적인 개념들을 좀 놓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틀린 문제가 10번. 예, 10번 문제고, 그 다음에 12번. 그리고 13번. 기호 문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17번, 20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많이 틀렸는지 보이십니까? 저는 한눈에 보이는데, 바로 뭘 많이 틀렸다? 지형 단원 문제들을 많이 틀렸다. 지형 단원 문제들을 많이 틀린 건 해법이 있다, 없다? 있다. 자기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해법은 뭐다? 그렇지. 기본적인 용어를 암기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히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형도 같은 자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을 떨어서 조금 빡세게 해주면 영어 단어 외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형 단원들 여러분들 많이 틀린 거 중심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서는 일단은 4번 문제를 틀렸는데 그냥 곧바로 밑에 있는 선지 보기들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 침식을 막기 위해 모래포직기를 설치했다. 해안 사고를 막기 위해서 모래포직기를 했다. 맞습니다. 모래포직기. 사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로인이라는 걸 만든 거고 사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래포직기를 만든 겁니다. 맞았고요. 그다음 니은 선지 동그라미 디귿은 단군은 융기나 해수면동으로 형성된다. 주로 융기로 말을 하지만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1번 되겠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 해안 사군은 니은보다 입자의 크기가 어떠냐라고 되는데 니은은 사빈. 그다음에 기역은 동그라미 기역은 사구. 사빈의 모래가 바람으로 날려가는 거지. 이렇게 선생님이 개념할 때 설명했는데,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사구로 날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사구의 입자가 더 작고, 사빈이 더 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했고요. 그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예, 위에 있는 거는 모래해안. 위에 있는 거는 모래해안이니까, 요거는 들어가 있는 쪽에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 같은 경우는 암석해안 이런 거니까 돌출된 곳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좀 기본적인 개념 하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극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건 없었는데 얘들아 7번 같은 거 위치 지명 외워야 됩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하시면 되고요. 팁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험을 앞두고는 모의고사를 앞두고는 그 전날 이런 위치들을 외우는 겁니다. 아는 것도 또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문제는 선생님이 지역 지리 문제로서 조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골라봤어요. 바로 시어와 관련한 조력 발전과 관련한 이야기, 조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보게 되면 조수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조력을 한다라고 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보면 종합운동장의 야외 주차장에 있는 나의 발전소는 주차장에 햇빛을 모아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태양광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갯벌 위에 세워진 뭐뭐 발전소는 바람이다라고 했으니까 풍력 발전 이렇게 됩니다. 사실 나하고 다는 실제로 가면 있어요. 있는데 굳이 뭐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적인 의미는 꼭 여기만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가 같은 경우는 동해안이 서해안보다가 아니라 바뀌어서 말했습니다. 그죠? 한 군데밖에 없고요. 현재는 그다음에 2번 다는 일주일 시수가 긴 곳, 아니요 나죠. 그죠? 그리고 3번 이거는 지형적 조건이 중요한 지형적 조건이 중요한 거지 기후적인 건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만 소리가 없고 조력이나 풍력은 소리가 존재할 수 있죠. 특히 뭐 조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풍력 같은 경우는 윙윙 하는 소리가 날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 다는 가보다 주기적 전력 생산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조력 발전은 하루에 두번 밀물과 썰물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겠지만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셌다 약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지역 지리적으로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 할게요. 말이 아니라 요거로 해볼게요. 이 공공행정 및 국방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 청사나 아니면 도청이 있는 데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중에 국방 및 사회부장 그럴 때 국방이 걸리게 되면 군사도시도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1번 선지에서 봤더니 대전, 세종, 충남이 있는데 군사지역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부 청사가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줘야 됩니다. 이 중에 충남만 빼고 세종과 대전에는 모두 정부 청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세종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가에서는 5번, 충남에 들어가면 5번만 지우고 나에 들어가게 되면 전문과학 서비스에서 나가 높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여기가 대전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그 옆에 짝꿍 가는 세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답은 3번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대덕연구단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조업 1등이 다라는 건 충남이라는 건데 충남이 그쵸 제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그죠? 제조업이 너무너무 발전해가지고 막 진짜로 경기도 다음으로 클 정도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형 단원 빼고는.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빙기와 후빙기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해안선의 모습에 가까운 게 가죠. 가가 후빙기. 그다음에 나는 바닷물이 멀리 빠져나가서 일본까지도 걸어갈 수 있었고 울릉도 독도만 섬이었고 나머지는 다 육지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지. 그지? 그래. 나는 바로 뭐? 빙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가와 나에 대한 비교를 하는데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나 시기의 특징. 빙기 때의 특징을 말해봐라.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연평균이 높아요. 갑은 그냥 광탈이고요. 을은 추워 죽겠는데 무슨 식생 밀도가 높아요. 틀렸죠. 그러니까 두개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병이 가장 어려운 이야기다. 병은 뭐야? 이렇게 있어요. 산이. 바다가 있어요. 빙기 때 바닷물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산의 높이를 잴 적에는 이 바다에서부터 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해발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바다에서 출발해서 쟀다. 후빙기 때는 이 정도지만 빙기 때는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간 겁니다. 그래서 더 빙기 때는 해발 고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예, 틀렸는데 분석으로 곧바로 들어가죠. 기억에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에 대보조선 운동으로 일어났다라는데 대보조선 운동은 중생대 중기에 있었던 녀석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땡이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유동성이 큰 용암. 유동성이 크다는 건 경사가 완만하다는 거고 여러 분출은 꼭 집어서 용암돼지라는 거지. 정확히 니은은 맞았네. 동그라미 디귿은 용암의 냉각 수축으로 형성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주상 전리니까 냉각 수축이 맞죠. 그렇죠? 얘들아, 용암대 여기에랑은 상관없는데 제주도의 용암 동굴은 냉각 속도의 차이. 근데 이제 주상 전리는 제주도에 있지만 제주도에도 있지만 냉각 수축 이렇게 되는 거고요. 리을, 동그라미 일회로는 주로 마그마가 관입해서 형성됐다. 마그마가 관입해서 형성된 암석은 화강, 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렸다. 정답은 이렇게 가지면 됩니다. 지역 단원들 많이 틀렸다는 건 조금 개념을 열심히 해야 된다, 분발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자, 네개 지역이 나와 있어요. 이네개 지역이 일단 여기 봤더니
인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구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3번 내륙 쪽에 들어와 있는 지역은 무진장, 여기. 전라북도의 오른쪽 위에 끝이 무주거든요. 무주, 진안, 아래 여기 점 찍힌 데가 장수입니다. 장수. 이렇게 네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이 지역들에 대해서 뭐부터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부터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연강 수량이 거의 1000ml라는 게 소재 기준이니까, 대구도 들어가 있겠다. 얘부터 골라주게 되면, 가가 대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장수도 있고, 강릉도 있고, 인천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최하늘 기온이 찍혀 있습니다. 최하늘 기온이 찍혀 있는데, 압도적으로 이 녀석이 0도 이상을 넘을 정도로 따뜻한 걸볼수 있죠. 자, 장수는 고도가 높아서 그러기 어렵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북쪽의 서해안이니까 어려워요. 근데 강릉은 따뜻하죠. 그래서 이 녀석이 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천과 장수가 남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인천은 평균 이하의 소우지, 장수는 딱 외우는 거는 아닌데, 산지 쪽에 있어서 지형성 강수를 좀 받아요. 그래서 강수가 적은 지역은 아니다. 요것도 하나 가능할 것 같고요. 또는, 그래, 장수가 고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겨울에 더 춥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겨울에 춥다로 해도 되고, 전체적인 양이 많다로 해도 되고, 아니면 무진장권이 눈이 많다, 겨울 강수가 많다. 이런 걸로 해도 되고, 뭐 널렸습니다. 할수 있는 증거들은 다가 되고, 나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가가 대구, 나가 인천, 다가 장수, 라가 강릉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역을 바꾸도 선지를 틀렸다면 그건 이제 그 이후에 기후와 관련된 용어들 이런 것들을 좀더 봐야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해발고도가 높은 데는 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고요. 2번 같은 경우 나가 더 고위도 맞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무상 기간이 길다는 건 따뜻한 지역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다가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라는 해안가라서 라 같은 경우는 조금 상당히 뭐랄까 무상 기간이 긴 편이죠. 그건 좀 어려운 얘기야. 해안가가 무상 기간이 길다는 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4번은 라가 연교차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하고 나하고는 지금 거의 같은 위도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동해안이 바다의 영향이 더 크니까 연교차가 조금 더 작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5번은 가하고 다가 모두 해안이라는데 가는 대구 내륙 지역이죠. 다도 내륙 지역입니다. 완전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말을 했네요. 13번 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이슈만 말씀드리면 기상청에서 날그 기후 자료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강수와 관련된 숫자들이 이제 예전 거랑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올해 연계 교재에는 아직 예년 그전까지 여러분들이 보던 거 익숙한 걸로 나오겠지만 수능이나 6월, 9월 평가원 문항은 어떻게 숫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건 선생님도 지금 보게 되면 대구 하나 찾을 때 1000ml 내외 이것만 써먹었지 나머지 숫자 가지고 막 지엽적으로 하지 않잖아. 그지? 예. 그래서 숫자와 관련한 거는 특히 강수와 관련한 건 구체적인 디테일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이네. 마지막 장에서 17번을 틀렸는데 지형과 관련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기역은 산지 사회를 공유하니까 가밑공유고 상류 쪽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 맞겠고 당구니까 둥근 자갈 2번 선지 맞고 석회동굴이니까 기반암 용식 맞고 그 다음에 4번 선지 하구에 발달하는 건 삼각주죠. 그러니까 곡구에 발달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는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선단의 마을이 발달하죠. 왜? 용천, 득수하기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지형 단원들을 이렇게 틀렸다는 건좀 복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할수 있고요. 극복이 되고요. 자, 19번 문제는 계절과 관련해서 봄, 한여름, 겨울 중에 골라라 라고 되는데 꽃샘추위 황사 나왔으니까 이거는 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 같은 건 한파가 찾아오는 등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에 추워진다 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 겨울이지. 불볕 더위 나왔으니까 한여름인 거고요. 자료가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으여여여여. 선지를 어떻게 연결하냐가 문제인 거지. 기억해 보게 되면 열대저기압. 이거는 한여름이니 묻고 있는 겁니다. 틀렸고요. 서고동저. 이거는 한겨울이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맞겠죠? 대륙 같은 경우는 산불이 많은 건 봄에 가장 많습니다. 언제? 봄에. 한여름 같은 경우는 비도 오잖아.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선지 대류성 강수. 이거는 소나기 말하는 거고. 소나기는 겨울에 적죠.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 20번 문제는 제조업과 관련해서 풀어주고 싶었던 문제고요. 통계자료 문제 중에 그냥 가장 똘똘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는 업종과 관련해서 고르라는데 기타 운송 장비 배, 그리고 섬유, 그다음에 전자 이게 있습니다. 기타 운송 장비가 가장 수월할 것 같아요. 바로 거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걸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조선 배 기타 운송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하고 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대구인데 대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섬유로 가면 되고요. 대구 왼쪽 위에 있는 여기 이 지역이 구미입니다. 구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가 전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가가 섬유가 되는 거고요. 나가 전자가 되고요. 다가 기타 운송 장비다. 그럼 선지로 가볼게요. 이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지금 주어진 것 중에는 배, 자동차, 배, 그리고 없는 것 중에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번 같은 경우 적환지 지형에 발달했다. 사실 평가원 선지에서 이런 선지 많이 쓰진 않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료를 수입해서 바닷가에 입지한 케이스를 의미해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라고 봐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 해안가에서 만드는 거는 배도 해안가에서 만들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개념할 적에 강조했던 거야. 배는 해안가에서 만드는 게 맞아. 근데 그것은 적환지 지향이라고 할수 없어. 왜냐면 적환지 지향은 원료 수입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되게 만약에 다에다가 써놨으면 애들 많이 틀렸을 어려울 선지로 갈수 있는 녀석입니다. 배는 원료 수입과 상관이 없다. 배에서 쓰는 철은 우리나라 국산 제철소에서 만든 거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2번 선지 매력적인 오답으로 갈수 있고요. 3번 선지는 전자가 많이 들어가겠죠. 4번 선지는 뭐 이거 들어봐야 알아. 전자제품하고 배하고. 그다음에 5번 선지는 배가 선도한 시기가 늦다라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경공업이 수출을 주도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2번 선지가 꽤 매력적인 오답으로 쓰일 수 있는 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17분 정도로 짧게 핵심적인 문항들만 좀 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왜 빨리 판단해야 되냐면 자기가 내신을 얼마나 챙길 거냐.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후의 시기 동안 4월, 그리고 5월, 이 시기 동안 6평을 대비해서 사탐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수험생도 쉽게 내신을 버리진 못해요. 내신을 버리란 말이 아니라 그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입시에 대한 계획은 갖고 여러분들의 공부 그것에 대한 어떤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점점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주어진 시간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응원하고 많이 선생님이 알 수, 뭐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우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조금 이 힘든 4월이라는 시기를 이겨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